위한 대한민국의 에티켓, K-티켓.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 줄리안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K-티켓에 대해서 저와 함께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실 패널분들 모셔왔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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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로빈입니다. 아, 요즘은 외국인 관광객분들은 한국을 많이 방문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한국 방문했을 때 겪었던 일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 가시기 위해서 이 자리 마련했습니다. 자, 이제 한국 택시 기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다들 진짜 너무 재밌고 네, 친절하세요. 너무 좋았어요. 제가 지난번 공항에서 만났던 기사님이 너무 친절했어요. 어? 어떻게요? 진짜 제가 그때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큰 캐리어 한 두 개 정도 있고 진짜 무거운 배는 하나 있었는데 제일 가까운 택시로 갔어요. 네네. 그 아저씨 저를 보고 그냥 쫙 뛰어왔는데 캐리어 그냥 트렁크에 실어주셨고 심지어 뒷문까지 열어주셨어요. 한국말 못하는데 가는 길에서 항상 웃으면서 저한테 한국말 몇 마디 가르쳐 주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때. 저도 그런 기사님이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요? 네. 그 목적지 왔어도 캐리어 다 이렇게 내려주시고 팁을 드리려고 했었었는데 아저씨도 이렇게 손 치우면서 돈을 안 받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돈을 안 쳤지만 제가 연락처를 받았어요. 그 좀 바쁜 날에 제가 연락을 하면은 바로 저한테 이렇게 와주시더라고요. 그 연락처 친구한테도 이렇게 다 이렇게 주셨어요. 진짜로? 네. 개인적으로 연락해도 이제 네네네. 오신다고요? 혹시 저도 좀 제가 애매감 네, 좋은데 진짜 와 정말 대단하신 분 같아요. 엄청 친절하신 분이시네요. 약간 이런 한 명 덕분에 모든 택시 기사들의 이미지가 그쵸. 좋아진 것 같고 다 친절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 또 다른 기사님이 한 명 기억에 남는데 택시 안에서 너무 깨끗하고 맞아요. 아니 택시 타는데 좋은 향기 나거나 그럼 좀 깨끗하고 막 그러면 괜히 기분 좋아지더라고요. 그쵸. 기억에 남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지름길 때문이에요. 지름길이요? 네. 저 사실 그때 아저씨는 좀 벌려서 갈까봐 걱정 많이 했었어요. 아 근데 이거는 외국 사람들은 택시 탔을 때 만약에 길을 모르면 그냥 돌아가는 거 어느라 진짜 많이 있는 문제예요. 벨기에에서도 똑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저씨 몰래 그 스마트폰으로 내비게이션 이렇게 키고 이렇게 다 확인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신기하게 내비게이션보다 더 빨리 도착했었어요. 와, 정말 지름길로 갔나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저씨 덕분에 제가 더 빨리 이렇게 도착해서 계속 이렇게 아저씨한테 이렇게 막 좀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속으로 의심했기 때문에 좀 미안한 말이 좀 남아 있었어요. 네. 그리고 저 지난번에 택시 탔을 때. 핸드폰 잃어버린 적이 조금 있었어요. 내려서 핸드폰 없어졌어요. 친구 핸드폰으로 제 핸드폰에 전화를 걸었는데 계속 안 받았어요. 그냥 뭐 포기하자 어차피 그냥 찾을 수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아저씨가 전화 왔어요. 먼저 전화 오신 거예요? 먼저 전화 왔어요. 어디냐고 핸드폰 그냥 줄 수 있다고 했는데 길을 설명하지 못했어요. 아저씨가 아 걱정하지 마라 그냥 원래 있는 곳에서 그냥 기다리면 된다고 했는데 결과 왔어요. 그냥 웃으면서 저한테 핸드폰을 주셨는데 네. 제가 그때는 돈이 조금이라도 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기사님이 그냥 가셨어요. 너무 감동 너무 받았는데 지금까지 아직 그냥 감사 마음이 가지고 있어요. 그냥 볼만족 하시다니. 그렇죠. 맞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진짜 이런 양심 있는 분들 많이 있다는 거 알아서 네. 기분 좋아지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은 이런 작은 친절과 배려만으로도 특별한 감동 얻고 간답니다. 특별히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 방문의 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한국 자진 외국인들은 또 잡고 싶은 관광국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따뜻한 배려 준비하는 게 어떨까요? 다시 잡고 싶은 즐거움이 있는 곳. 세계 정상의 관광국가가 되는 그날까지. 특별한 대한민국 만드는 힘 바로 여러분의 친절과 미소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바.